안녕하세요, 스피카입니다. 오늘은 웨이브에 대해서 살짝 배워볼 건데요. 웨이브는 좌, 우, 앞, 뒤 이렇게 웨이브가 있습니다. 아시죠? 근데 우선 앞뒤 웨이브가 먼저 배우기가 제일 쉽습니다. 자, 처음에 앞으로 가는 웨이브 하실 때는 이렇게 가시는 건데 머리부터 들어가면서 가슴, 배 이 순서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앞뒤 웨이브는 솔직히 잘못된 게 별로 없거든요. 보통 회원님들은 다 앞뒤 웨이브는 좀 힘들지 않게 가는데 우선 뒤에 가는 웨이브 있잖아요. 굳이 이렇게 안 가셔도 그냥 자, 봐보세요. 자, 앞뒤 웨이브 앞에 웨이브 갔다가 올라왔죠? 자, 뒤로 갈 때는 후 밀듯이 가는 게 좋아요. 앞뒤 웨이브를 하는데 저는 앞에가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연습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서서 앞에부터 머리를 이렇게 박지 마시고 이렇게 대서 머리부터 들어가면서 순서대로 올라가면 됩니다. 이건 뭐 스피닝 댄스도 댄스에 속하기도 하지만 완전히 이렇게 내려와서 뭐 이런 웨이브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막 완벽하게 이렇게 다 안 하려고 하셔도 딱 앞으로 나갔다가 뒤로 가는 걸 딱 보여주시면 되는데 좌우 웨이브가 문제죠. 좌우 웨이브를 연습을 하시려면은 우선 갈 때 웨이브라는 거는 물결 모양이잖아요. 그쵸? 물결을 그리면서 가야 되는데 우선 잘못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U자를 그리면서 가요. 근데 내 몸은 U로 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물결을 그리면서 갔어. 근데 막상 보면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냥 고개만 그러면 이렇게 타다가 웨이브가 아니라 그냥 거기에 까딱까딱 하는 운동 같죠, 이렇게. 그쵸? 그리고 U자로 가시는 분들 이해가 가셨죠?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선 자전거 내려오셔서 뒤로 도세요. 자, 그런 다음에 앉으세요, 이렇게. 뭐 웨이브 배우는데 왜 이렇게 해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내려오셔서 좌우 웨이브를 먼저 연습을 하는데 왼쪽으로 갈 때는 자, 여기서 잡으신 다음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갈 때 잘 보세요. 고개를 먼저 넣고 올라가면서 어깨를 여기 한번 찍어보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반대도 마찬가지로 머리부터 가면서 어깨를 이렇게 올려보세요. 자, 한번 더 슝 올라가서 찍고 내려오시고 반대 갈 때도 찍고. 자, 이게 뭐냐면은 여기 위에 올라오셨을 때 물결 모양을 가는 원리를 익히는 거예요. 완전 뿌리채로 익히는 건데 다시 내려와서 서서 하면은 하는데 할 수는 있는데 내려와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팔에 힘이 받쳐주기 때문에 몸이 익히게 돼요. 웨이브를 굳이 막 웨이브가 막 완전 막 섹시하게 막 이렇게 하면 좋지만 그냥 딱 연습을 처음에 기초로 연습할 때는 그냥 머리부터 올라와서 슝 갔다가 올라와서 슝 이렇게 먼저 연습을 하시면은 자, 이렇게 내려오셔서 한 10번 정도를 하나 둘 이렇게 먼저 연습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올라오시잖아요. 그럼 내 몸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했던 것처럼 위에서도 이상하게 돼요. 제가 왜 어깨를 찍으라고 했냐면요, 내려와서 어깨 이렇게 찍으라고 했잖아요. 핸들 여기 끝부분 여기 끝부분에 어깨를 이렇게 찍으란 말이에요. 그죠? 자, 어깨를 찍으라고 한 이유가 웨이브 나갔잖아요. 몸은 나갔는데 웨이브 이렇게 반밖에 안 나가면은 어깨를 안 밀어낸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자, 잘 보세요. 웨이브 이렇게 갔죠?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어깨를 쭉 밀어주세요.
가면서 어깨를 쫙 밀면서 얘는 잡고 얘는 받치면서 미는 거예요. 오케이? 반대도 마찬가지로 가면서 어깨 밀어주면서 시선 항상 옆에 보시고. 자, 제 방향으로 왼쪽으로 먼저 갈게요. 왼쪽으로 먼저 가면 형님들 방향 오른쪽으로 가죠. 자, 쭉 가면서 어깨를 밀어주시고 하면서 마찬가지로 어깨를 쭉 밀어주셔야 돼요. 근데 또 여기서 이렇게 고개만 먼저 간다든지 어깨만 먼저 민다든지 그러면은 웨이브의 그 모양이 뭔가 살짝 어색할 수도 있어요. 잘 봐요. 고개로 먼저 갔을 때, 고개만 갔을 때. 그리고 고개는 가만히 있고 목만 갔을 때. 이게 뭔가 나는 웨이브를 되게 절도 있게 하는 것 같은데 딱 막상 이게 카메라로 보면은 느낌이 뭔가 이렇게 하! 이렇게 일자로만 가는 느낌인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만 움직여서. 자, 몸만 움직인다든지 몸만 이렇게 움직이신다든지 아니면은 U자를 웨이브 물결만 안 그리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살짝 내가 봤을 때 웨이브가 어색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아까 내려왔을 때 연습하는 거 내려오셔서 가서 올라오고 어깨 찍는 거 꼭. 그리고 반대도 마찬가지로 어깨 이렇게 찍으시면서 가면은 올라오셨을 때 가서 어깨가 이쪽 어깨가 여기 끝으로 오는 거예요. 핸들 끝으로 탁 오는 느낌으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알겠죠? 시선 항상 이쪽 가시는 방향 보시고요. 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랑 시선 끝까지 시선을 보는 거랑 요만큼 차이인데 그게 달라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웨이브에서 또 제일 중요한 거 방향 설정하는 거예요. 우리 V업에서도 제가 방향을 먼저 설정했잖아요. 근데 V업 같은 경우는 먼저 연습을 하기 위해서 위부터 아래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내려가겠다라고 했던 건데 웨이브 같은 경우는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내 웨이브의 방향을 설정하는 건데 제 옛날 영상 보셨던 분들은 조금 아실 텐데 웨이브를 제가 정말 다양하게 했어요. 막 이렇게 했을 때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갔을 때가 있고 그리고 위쪽 방향으로 그냥 이렇게 갈 때가 있는데 요즘에 저는 그냥 중간으로 가요. 중간이 자 아래로 가는 경우 되게 엄청난 웨이브 같은 느낌인데 수업하기에는 힘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위로 갔을 때 자 위로 갔을 때 수업할 땐 진짜 편한데 웨이브 같지가 않아. 근데 딱 제가 찾은 게 딱 중간이에요. 중간 같은 경우는 웨이브를 따다 자 위에랑 아래랑 느낌이 비슷한데 약간 아래서 하는 거랑 위에서 하는 거랑 느낌이 또 달라요. 그쵸? 요만큼 차이인데 그죠? 근데 이것도 몸에 이거야 내가 방향을 굳이 막 나 이렇게 갈 거야 라고 설정을 하지 않아도 내가 연습을 한 만큼 그 방향으로 몸이 익어서 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편안한 위치를 찾으세요. 편안하고 제일 예쁜 위치가 자기만의 웨이브가 되는 거예요. 내 각도를 내가 찾아야 돼요. 정말 제가 추천하는 방향은 딱 중간 팔 이렇게 딱 뻗으시면은 이 방향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올리면은 다르죠 방향이. 딱 뻗었을 때 그 방향이 제일 간결하고 예뻐 보입니다. 밑으로 가면은 멋있긴 한데 힘들어요. 내 몸이 많이 왜냐면 움직이는 양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으로 가면요 그 요즘 너 영상 보셨잖아요. 요즘 너 이렇게 원, 투, 쓰리 바로 가는 그런 웨이브에서는 중간으로 가면은 되게 빨리 갈 수가 있는데 밑으로 가서 올라가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속도가 좀 더 느려지기 때문에 내가 몸을 더 많이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중간으로 가는 걸 추천드려요. 아시겠죠? 근데 자, 여기서 저 밑에서 연습했는데 위에 올라와서도 연습이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저 마디짜루 좀. 집에 이런 마디짜루 있잖아요. 앞에 분한테 이렇게 들어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자 스태프분 잠깐 이렇게 들어주시겠어요? 이렇게 잡으시고 내가 갈 방향을 설정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자 간다 약간 여기 약간 앞으로 이거 방향은 너무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내가 잡고 있어봐요. 가서 들면 봐봐요. 그러니까 최대한 여기 핸들에다가 딱 위치해서 잡게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연습을 하는데 여기서 들어가서 올라오는 거 그걸 연습을 하시면 돼요. 반대도 마찬가지로 요게 봉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만 들면 안 되죠. 이렇게 일자로 잡으셔서 자 들어갑니다. 내가 머리부터 들어가야 돼요. 몸만 이렇게 들어가서 올라오지 말고 머리부터 들어가서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걸 시선 꼭 보시고 다시 연습을 하면은 쭉 자 여기서 한 번 더 쭉 고개 먼저 가는 거를 연습을 해야 돼. 이렇게 고개 먼저 들어가서 올라오고 다시 고개 먼저 들어가서 올라오는 거를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마디짜루 없으신 분들은 그냥 앞에서 누가 이렇게 잡아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엘럽 같은 것도 여기서 잠깐 추천드리면 엘럽도 앞에서 누가 이렇게 잡아주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밑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웨이브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 마디짜루가 있다 내 손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디짜루가 없잖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근데 방금 누가 이렇게 들었었으니까 그 느낌을 알잖아요. 그 느낌을 상상 속으로 마대자루를 그려보세요. 여기에 뭐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 사이를 넘어서 머리 먼저 들어간 거. 오케이. 이러고 자 웨이브 가면은 올라가서 머리 먼저 들어가서 쭉 가는 걸 연습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총 정리를 하면은 웨이브는 앞, 뒤, 좌, 우 웨이브가 있고요. 앞뒤 웨이브 할 때, 앞으로 갈 때, 뒤로 이렇게 쭉 밀면서 가는데, 너무 딱딱하게 이렇게 후 밀면서 가는 것보다는, 그냥 부드럽게 밀어준다고 생각하시면서 가면 돼요. 앞으로 웨이브 하시고, 뒤로 쭉 민다고 생각하시면서 가면 되고요. 처음에 웨이브 연습 안 되시는 분들, 밑에 내려가셔서 잡고 연습하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올라오셔서, 밑에서 익혔던 원리를 가지고 좌우로 가는 걸 먼저 연습하신 다음에 그냥 달리면서 방향 설정하시고 가는 걸 연습을 하세요. 아시겠죠? 네, 웨이브는 달리면서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에서 먼저 방향 감각 익히고 가는 걸 먼저 연습을 하셔야 몸이 익어서 달릴 때 가기가 더 수월해요. 그리고 지읒지읒지읒님 영상 요청을 되게 예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니까 웨이브가 안 되시면은 여기 이메일로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웨이브 피드백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뿡! 왜? 안녕하세요 스피커입니다. 웨이브 종류는 앞, 뒤 정신 차려. 저 아무 아무 생각
안녕하세요, 주희. 먼지. 웨이브는 좌우 앞뒤. 웃지마 이수민.